빵빠라빵빵빵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네온 양 네 마리를 전부 다 키웠습니다. 양 네 마리가 있고요. 이 양 네 마리를 메가네온으로 만들어 봐야겠죠? 네온일 때도 엄청 이쁜데 메가네온이 되면 얼마나 더 예쁠까요? 자, 네온 양 네 마리 전부 다 키웠고 메가네온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네온 양은 얼마나 더 예쁠까? 야, 당신은 이 양이 뭐 가치를 떠나가지고 그냥 너무 이쁩니다. 예, 그냥 정말 양 같아, 진짜 양 같아. 그냥 말 그대로 너무 양 같아요. 메가네온 양 재료는 제가 직접 키운 건 아니고요. 제가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를 했고 이거는 제가 어제 거래를 했거든요. 어제 거래를 했는데 제가 쉐드를 주고 거래를 했습니다. 일단 첫째 들어가고요. 쉐드를 주고 거래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하루 지났기 때문에 아마 쉐드까지는 거래가 안 될 거예요. 자, 둘째 들어가 주시고요. 자, 셋째 들어가 주시고요. 셋째 왜 따라오니? 너 들어가야지. 왜 따라와? 예, 왜 따라오고 그러니? 아유, 너 빵신이 그렇게 좋구나. 아유, 알아. 빵신이 좀 인기가 많아. 알아. 아유, 우리 양도 인기 유튜버를 알아보는구나, 우리 어린 양. 아유, 양. 너 안목 있다, 이해. 너 참 안목 있다. 자, 넷째 넣어줄게요. 넷째. 넷째를 넣어줄 텐데. 자, 마지막 넷째입니다. 넷째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주시고 넷째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자, 메가네온 양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야, 또 여기서 나오네. 자, 메가네온 양. 야, 가운데서 나오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양은. 자, 메가네온 양입니다. 예! 하하하. 귀여워. 자, 메가네온 양 어떤가요? 지금 트위치를 보고 있는 빵구들. 자, 양을 보고 있는 소감은 어떤가요? 자, 우리 양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보기자. 귀엽다. 와, 너무 예쁘다. 뭐, 와, 귀요미다. 심장이 없어졌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너무 귀엽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 솜사탕 같다고? 맞아, 솜사탕 같다, 진짜. 아까워서 거래를 어떻게 하니, 너. 아우, 오늘 웬만하면 거래를 못할 것 같아. 너무 예뻐, 얘. 아우, 메가네온 양은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득거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거래를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가네온 양 재료를 제가 쉐드랑 거래를 했습니다. 어제 거래를 했어요, 어제. 그리고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치가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절대 쉐드랑 거래되기가 쉽지는 않을 테고, 얼드에서 박드 사이 예상합니다. 얼드에서 박드 사이. 자, 과연 얼드에서 박드 사이로 거래가 될지 제가 거래 서버를 돌아다니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라빵빵. 거래 서버 있는 친구들, 메가네온 양이에요. 깡총깡총 너무 귀엽다. 깡총깡총 깡총깡총. 자, 친구들 거래합시다. 우리 친구들. 자, 여기 쉐드, 박드, 얼드, 기린, 뭐 아콘, 앵무새 다 있어. 오케이, 좋아. 분위기 아주 좋아. 우리 친구들 거래합시다. 메가네온 양이에요. 양이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양이 자꾸 깜빡깜빡거리네. 마치 감전당한 것처럼 깜빡깜빡거리는데 일단 거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메가네온 흰술록이 지금 옆에 와있는데 나한테 관심 있니? 나한테 반했니? 가버렸네. 자, 가버렸고요. 들어왔다. 오케이. 자, 첫 번째 거래요. 오우, 네온파강. 아니, 처음부터 네온파강이 들어왔어? 야, 이거는 괜찮은... 괜찮은 거래가 아니지. 이 정도 해봐. 아, 제가 착각했다. 네온양이 아니지. 아, 메가네온양이지. 아, 네온파강 약해. 아니야. 이 정도는 우리 친구가 충분히 수락을 누를 것 같고. 자, 거절하고 나올게요. 메가네온 거북이 들어왔는데 얼드랑 박드 사이쯤 될 것 같아요. 메가네온 거북이 정도면 얼드랑 박드 사이 정도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괜찮은 거래 같아요. 네, 이 정도는 괜찮은 거래고 우리 친구는 네, 거절했고요. 자, 네온 흰술록 들어왔어요. 네온 흰술록. 야, 네온 흰술록도 이것도 얼드 같은데 조금 더 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네온 흰술록은 충분히 거래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네온 흰술록이랑 아마 거래 힘들 텐데, 그래도 몰라요. 양은 또 한정팻이라 가지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가치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는 수락 바로 눌렀고요. 자, 저는 거절할게요. 자, 쉐드가 옆에 있는데 쉐드는 일단 쉐드 거래 받았어. 자, 쉐드 볼게요. 일단 거래는 받았는데 칼 거절. 네, 칼 거절했고요. 자, 뭐가 들어왔을까? 까마귀 들어왔는데 까마귀 많이 약해. 아니야. 우리 친구 네온 까마귀 정도는 올려주세요. 자, 우리 친구는 일반 날타 까마귀인데 가치가 안 맞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거절할게요. 아콘도 아니야. 네온 아콘 정도는 넣어주세요, 친구. 아, 바로 수락했지만 나는 바로 거절할게요. 메가저수? 메가저수는 제 생각에 될 것 같거든요. 옆에 메가저수가 있는데 메가저수 한번 거래 보내볼게요.
메가저스는 요거는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아 칼 거절하네 메가저스도. 메가인슬러 나한테 관심 없니? 내가 지금 얘가 좀 양 메가 양이 좀 상태가 안 좋긴 한데 메가인슬러 어디 가니? 아 날 피했어. 날 피하지만 친구야 어디 갔어 메가인슬러. 어우 메가 유니콘 들어왔습니다. 메가 유니 아 메가 유니콘도 약하지. 이것도 아니에요. 네 메가 유니콘은 바로 수락 눌렀는데 이거는 제가 거절할게요. 아니 왜 이렇게 거래가 안 들어와? 인기가 별로 없네. 야 엄청 귀여운데? 어 참 나도 뭐 오늘 거래할 생각은 없어 친구들. 하지만 너무 안 들어오는데? 야 빵신도 오늘 최소한 박드 이상 아니면 거래할 생각 없는데 근데 너네 너무한다. 왜 나한테 거래 안 보내니? 관심 없니? 메가양인데? 얘들아 메가양 엄청 귀여워. 얘들아 너네 너무 거래 안 보내는 거 아니니? 아 얘들 안목 완전 꽝이다. 얘네 안목이 없네. 아 얘네 안목이 완전 똥이야 똥. 아 안돼 다른 서버 가야겠다. 그게 아니고 네 양이 등급이 높지 않고 이 현질 패시다 보니까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네. 하지만 저는 귀여워요. 너무 귀엽습니다. 자 수락 눌러보고 이 거래 받아볼게요. 오 메가 퓨리 들어왔네. 메가 퓨리? 야 메가 퓨리는 오 이거는 괜찮은 거래인데 이거 메가 퓨리면 박드 될 것 같거든요. 야 이거 궁금하네. 이거 궁금하네. 이 친구 수락할지 안 할지 궁금하네요. 아, 야, 이거 여기까지만 기다려볼게요. 네, 거절하겠습니다. 자, 거절하고 나올게요. 오, 메가 퓨리는 괜찮은데. 빵빠라방 빵빵. 나 오늘 안 씻었는데. 나 오늘 안 씻었어. 왜 내 냄새 맡고 그래갖고 킁킁거려. 이 친구가 계속 킁킁거리고 있는데 냄새 맡지 마요, 친구. 냄새 맡지 마. 저리 가. 나 오늘 안 씻었어. 나 오늘 안 씻었다고 자꾸 냄새 맡지 말고 내려가. 포도 냄새 난다고? 이렇게 상큼한 냄새가 날리가 없는데. 메가 불곰이야 메가 불곰. 사실 이게 근데 나중 되면은 메가 불곰이랑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아니에요. 앵무새야 네온 앵무새가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째려보는 건지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아니구나. 네, 저한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자 이 친구 얼드고요. 얼드는 거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드는 일단 기다리고 있고요. 얼드 정도는 아직까지는 거래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친구 한참 기다리고 있어요. 와 이 친구 펫 바꿨네. 지금 뭐 되게 이상해졌다 지금. 버그인 것 같아요. 거래창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어쨌든 얼드랑은 거래가 안 됐고요. 오 메가 하이에나? 메가 하이에나는 이거는 가치를 떠나서 아 메가 하이에나는 거래하고 싶은데 IDK 아 잘 모르겠다고. 아니 네가 나한테 지금 거래 보내놓고선 잘 모르겠다 그러니. 아니야 수락 눌러. 우리 토마스. 토마스는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너의 고민을 덜어줄게 그러면 내가. 자 코끼리 한 마리 추가해줄게. 제가 수락 먼저 누르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 토마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야. 계속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네, 거절도 못 누르고 있고. 우리 친구의 선택장애를 빵신이 해결해줄게요. 빵신이 그냥 거절하고 나올게요 우리 친구. 다음 거래 받아볼게요. 오 박드. 이건 이 친구가 저한테 지금 보낸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박드인데 이거는 오 수락 바로 눌렀어. 자 저도 거래 수락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는 거래 할까 말까? 아 이거는 거래 할까 말까? 아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일단 이 친구가 거절했고 오늘 거래 들어오는 게 아까 네온 흰술럭도 그렇고 네온 파강도 그렇고 얼드 정도 가치는 지금 잘 들어오는데 얼드 이상 가치는 거래가 잘 안 되네요. 자 네온 퓨리에 네온 구미호 두 마리 몽키 킹이랑 네온 로보덕 두 마리 네온 스노우 부엉이 네온 유니콘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수락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네온 핏을 엄청 많이 넣어줘가지고 굉장히 그거는 반갑고 이거는 지금 얼드 가치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어쩌면 얼드 이상 가치가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좀 수락을 눌렀고요. 야 이거는 일단 뭐 좋은 펫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온 펫을 무려 8마리나 넣어줬어요. 잠깐만요 이거는 득거래인데. 자 지금 DM이 왔는데 날타 부엉이에 그 다음에 타는 부엉이를 거래하자고 합니다. 이 거래 괜찮은데 자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자 이 친구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타 부엉이에 타는 부엉이에요. 이 정도면은 잘만 여기다 조금만 더 추가하면 박드 거래할 수 있거든요. 부엉이 두 마리야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했고요. 오 오케이 자 거래됐고요. 제가 쉐드랑 거래를 했지만 하루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동안 메가 양의 가치가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들어온 거래 중에서 가장 좋은 거래가 바로 부엉이 두 마리였습니다. 그래서 부엉이 두 마리와 거래를 했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 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